자,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? 네,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아, 예. 저는 1가구 3주택자인데요. 모두 네. 조정대상 지역이고요. 네. 첫 번째 아파트는 인덕원 대림아파트고요. 네, 안양시에 위치해 있는 인덕원 대림아파트 맞을까요? 예, 맞고요. 네. 두 번째는 오송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고요. 네. 세 번째는 차당동 신동화 4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매도 예정인 두 개 아파트가 모두 네. 9억 미만이고 네.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고요. 두 채 모두요. 전세 임대 중인 예, 전세 네. 임대 중인 인덕원 네. 대림 아파트하고 네. 오송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 네. 내년 5월 말 이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.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으세요. 지금 대표님께서 지도 검색 마무리 중이신데요.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네. 지역을요. 안양시에 네. 위치해 있는 인덕원 대림아파트, 오송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, 또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신동아 4차 맞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볼게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요즘에 이제 법이 너무 그 복잡하죠? 네. 자, 일단은 3주택이십니다. 네. 자,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. 3주택. 네. 그래서 자, 첫 번째 제가 예. 네, 제일 궁금한 거는요. 네. 이 실거래가액이 9억 미만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. 네. 이 중에서 인덕원하고 오송 상록을 네.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68.2%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?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안 돼 있죠? 네. 그럼 3주택이잖아요? 네. 3주택 모두가 오송도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예. 편입이 됐죠? 예. 모두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.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을 팔 때는 플러스 20%가 됩니다. 예. 두 번째 주택을 팔 때는 플러스 10%가 돼요. 이거는 일반 과세 6에서 42%를 적용한 다음에 예. 20%를 더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첫 번째 주택 팔 때 거의 한 이게 이제 72%인데 예. 그냥 단일 세율이 아니고 합산이잖아요. 구간이 있죠, 구간이. 네. 구간이 있습니다. 예.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6%,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15%, 얼마부터 얼마까지 24%, 이 구간이 있어요. 이거를 합산한 거예요. 네. 대략 저하면 한 50% 되겠죠? 72%가 아니고 대략적으로. 아, 예. 네.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고요. 네. 또 조정 대상 지역 그 아파트 두 채를 만약에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할 때 네. 10년 합산해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건가요? 10년까지는 6억 원이 증여세가 없습니다. 부부 간에. 예. 아, 네. 예. 자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5천만 원이고요. 예. 그 또 한 가지는요. 그 공동 명의로 변경을 했을 때 네. 취득세 부과 기준이 공동 명의 그 전환 시점에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거예요? 증여했을 때요? 네. 증여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. 자, 예. 증여도 예. 잘 보세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.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같은 면적, 형태 이 같은 단지 내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네. 거래한 게 나와요, 내 여기. 네. 그러면 그걸 적용하고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해서 그거를 취득 가액으로 기준을 잡아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. 아,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. 혹시 특별분양 어디 세무사가 가서 상담을 하시지 지금. 아, 예, 말씀하세요. 예, 말씀하신 특별 분양받은 예. 그 오송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는 예. 양도세 혹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혹시 될까요? 특별 분양을 받았다고요? 네. 그러면 그 받았을 당시에 그게 네. 나올 거예요. 5년 뭐 이내 뭐 팔면은 뭐 매도세 아 저기 양도세 중과 된다거나 그게 네. 그때 그거 찍혀 나올 텐데 그게 찍혀져 있나요? 아. 그거는 제가 못 봤고요. 그거 확인해 보세요.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통 해서 우리가 미분양 났을 때 그 당시에 네. 미분양 났었나 보죠? 아,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네. 특별 분양을 받게 됐었습니다. 아,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. 그거는 아, 네. 이게 지금 계약서라든가 등기부등본에 네. 가면 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찍혀져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관계 지자체에 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, 네, 예. 감사합니다. 아, 상담 끝났습니까? 그 마지막으로는요, 그 사당 신동아 아파트 만약에 예. 이거
그 향후 전망과 예. 매도 시점이 궁금했습니다. 네, 가지고 계십시오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.